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날이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먼저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간 다음 거기서 다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갈 예정입니다. 예전에는 공항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공항이 너무나 친숙하고 공항 내부 지리도 거의 60, 70%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공연은 30분씩 세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노래는 거의 팝송 위주로 부르고 있는데요. 초반에는 잔잔하면서 조용한 느낌의 노래를 부르다가 두 번째, 세 번째 타임 때부터는 신나는 느낌의 팝송 그리고 대중가요도 부르면서 레파토리를 구성합니다. 또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점심도 먹고 와서 쉬었다가 또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공항 내부 면세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. 전 보통 버스킹을 하게 되면 무대 공연과는 다르게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. 제가 생각할 때 공연 자체가 쉬지 않고 계속 노래만 일방적으로 부르게 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끝나면 작업실 가서 짐만 풀고 다시 집에 와서 오랜만에 소주를 마시면서 맛있는 해산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기대가 되는 퇴근길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크게 못하겠네요. 말 너무 크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까 봐서 말을 좀 작게 하겠습니다. 지하철 타고 작업실로 이동하겠습니다. 예, 해삼이죠, 해삼. 아, 오독오독하겠네요. 신선해 보입니다. 멍게 신선한데요? 괜찮은데요? 멍게 찍어서. 아, 맛있다. 저는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해산물은 간장의 와사비보단 초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초장. 아. 혼술의 장점은 누가 강요하거나 혹은 나의 페이스,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여유롭게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매력이 있어요. 혼술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. 다음은 산낙지. 미리 지금 참기름이랑 뿌려놨어요. 이게 개불이죠? 개불. 개불은 쫄깃쫄깃하면서 아삭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이건 소라죠, 그냥 소라. 숙회. 늘 먹던 맛. 문어 숙회. 소주 안 주죠, 이것도. 아, 그리고 전복. 전복. 전복은 또 이것도 참기름을 찍어 먹긴 한데, 그래도. 여러분들은 다 이거 까서 드시잖아요. 저는 그냥 먹어요. 그냥 귀찮아서. 그냥 꼬리도 안 떼고 다 먹습니다. 이렇게 머리도 그냥 씹어 먹고요. 꼬리까지도. 다만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주의해서 먹으면 되지 않나. 혹시 말해서 음료수는 펩시.